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던 기업들도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오늘은 5가지 기업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로빈후드입니다. 어제는 무려 50% 이상 급등했던 기업인데 오늘은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악재성 뉴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을 두고 여러 가지 좀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이 로빈후드에 대해서 이 Do not yellow this stock이라고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가입자 수의 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고 이 더불어서 이 규제 조사가 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장기적인 성장에는 위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간밤 시장에서는 기존 주주들이 9,700만 주를 매도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요. 주가가 27%가 넘게 빠졌고 $50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쉬인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으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 그리고 이베이와 같은 전자 상거래 업체가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애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전자 상거래 붐이 정체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9%가 넘게 빠지면서 $182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던 만큼 간밤 시장에서는 0.6%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베런스는 여전히 모더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접종 후에 모더나의 백신의 경우에는 93%의 효과를 나타냈다라면서 긍정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0.6%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요. 이후에 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1.6% 이상의 상승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나인데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보험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시그나라는 보험 기업은요. 이 매출과 EPS가 시장의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으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된 보험 청구 비용이 예상보다 높다라고 밝히면서 나머지 기간에도 청구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무려 10% 넘게 빠졌고요. $206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트리인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컨텐츠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제공 업체입니다. 최근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이와 함께 아마존의 트위치 라이브 그리고 레딧, 뉴욕타임즈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와는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만 다음 분기에는 더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0% 넘게 빠지면서 $39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떨까요? 네, 뉴욕 증시 일단 실업 지표가 하락하고 그래서 일단 그 전체적인 그 고용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호실적들이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는 횡보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은 자꾸 조금 서서히 이제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단 이게 좀 보기에는 전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 버거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가는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와가지고 이틀 연속 하락했다가 여기에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외에도 현재 천연가스가 굉장히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어제 들어왔었지만 수급이 약해도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 연속성이 없는 이러한 이런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장은 횡보세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일단 미국의 전기차 관련된 뉴스인데 역시 2030년까지 미 행정부가 50%의 전기차를 일단은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2차 전지하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또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델타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 2022년 1월, 즉 내년 1월까지는 사무실 내 일단 직원들 복귀를 연기하고 오히려 재택근무를 더 연장하겠다라는 이런 지침이 발표가 되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 여기에 따른 그 치료제 관련제들, 정확하게는 치료제들보다 일단 백신하고 치료제 관련된 주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시범 생산에 대해서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역시 상승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이제 그 CBDC 즉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서 오히려 아직까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있는 암호화폐들 특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련된 블록체인이라든가 사이버 보안주들이 앞으로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도 역시 어제 삼성폰에서 이제 디지털 원화를 도입 시범 도입해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역시 유사한 관련주들 특히 전자결제 그다음에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이 관련주들이 또 상승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